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오랜만에 디저트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사 오기 전에는 그래도 케이크를 가끔 만들었었는데 이사 오고 나서 혼자서 이제 케이크를 만들려니까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진짜 큰 마음 먹고 케이크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1단도 아닌 2단 케이크를 만들 거예요. 2단으로 노브 한번 빠르게 만들어 볼까요? 큰 주재료를 보자면 케이크 시트가 필요하고요. 저는 2단으로 만들 거기 때문에 제일 작은 거 하고 그 다음 좀 더 큰 거 하고 호수는 잘 몰라요. 그다음에 딸기 휘핑크림. 케이크 시트는 이제 집 앞 빵집에서 따로 구매했거든요. 오늘은 얘네를 3등분 할 거예요. 이렇게 3등분으로. 어? 나 이거 못했는데 오늘 잘 잘리네? 맨 위에 게 가운데로 갈 거고 그 다음에 가운데 게 맨 위로 갈 거예요. 그 전자레인지로 케이크 시트 만드는 그 뭐라고 해야 되지? 키트가 있잖아요. 그걸로 원래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게 옛날에는 잘 보였는데 집앞 마트나 뭐 큰 마트를 가도 없더라고요. 잘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케이크 시트를 사왔습니다. 저 시트는 이거 두 개 해가지고 15,0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딸기를 이제 씻어줍니다. 예전부터 딸기 케이크를 만들어야지 하고 있다가 아 이제 만들어야겠다 했는데 마침 이제 마트에서 딸기가 안 나오더라고요. 딸기 철이 이제 지나갔나 봐요. 흐르는 물에 씻어주세요. 딸기 선별을 해야 돼요. 이렇게 조금 상처가 나고 못난 것들 있잖아요. 아니면 크기가 너무 크거나 아니면 너무 작거나 이제 데코용하고 안 했다가 늘 거하고 이제 고르는 거죠. 그나마 괜찮은 애는 7개 있네요. 얘들 꼭지 다 떠주고요. 세로로 썰던지 가로로 썰던지. 그래서 딸기 슬라이스를 해줍니다. 데코용 딸기는 최대한 가능한 빨간색이 한번 해봐요. 예, 가능한. 아니. 반듯반듯하게 조심히. 얘네들도 물기를 한번 제거해주는 게 좋습니다. 키친타올이 똑 떨어졌네. 설탕, 물. 시트에다가 이제 촉촉하게 바를 건데 과일 통조림을 사용하면 그 통조림 국물을 사용하면 되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 통조림을 사용 안 하니까 이렇게 해서 직접 시럽을 만들어서 바를게요. 그럼 이렇게 한번 바글바글 끓으면 끓게요. 휘핑크림을 휘핑해 줄 건데요. 이거는 가당이거든요. 그러니까 당분이 들어가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굳이 설탕을 안 넣고 그냥 해도 돼요. 무가당이면 설탕을 넣고 하세요. 이제 집에서 만들 때 생크림보다는 휘핑크림이 편해요. 단단한 게 좀 더 오래 간다고 해야 되나? 좀 더 휘핑크림이 하기 편해요. 이렇게 단단하게 휘핑크림이 올라왔습니다. 이 휘핑크림은 그냥 이대로 다 사용하지 말고요. 나눠주세요. 총 두 가지로. 겉에 깔끔한 거, 그 다음에 안에 쓸 거하고 겉에 1차로 할 거. 그래서 이렇게 나눠주는 게 좋아요. 먼저 바닥에 크림 살짝 발라놓고 움직이지 말라고 고정시켜 놓는 거예요. 이제 1차로 크림을 샌드합니다. 그 위에 딸기. 딸기를 촘촘히. 그 위에 크림 한번 덮어줍니다.
그 다음 맨 위에 있던 거, 맨 위에 있던 거 있잖아요. 그게 아래쪽으로 향하게 잘 덮어준 다음에, 여러분 시럽하는 걸 깜빡했어요. 제가 이런다니까요. 시럽 꼭 해주세요. 시럽해야 촉촉하니 맛있어요. 한번 얇게 크림 깔아주고, 크림 그 다음 가운데 있던 시트 시럽 1차로 아이싱을 이렇게 했으면요, 스패츌라는 깨끗이 닦아주세요. 왜냐면 스패츌라에도 빵가루가 충분히 많이 묻어있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빵가루를 한번 정리를 해줬고요. 아까 나누느라고 했죠? 깨끗한 생크림. 오늘까지 아이싱을 한 7번 하는 건가, 그러면은? 5번? 7번? 저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할게요. 이게 저의 최선인 것 같습니다. 쑥 집어넣고, 또 그 밑으로 받쳐서 쑥 집어넣고, 조심히 정 가운데로 맨 위에 게 가운데 가게 이렇게 해서 2단. 아, 좀 비틀어졌다. 아. 이렇게 테두리를 이렇게 해줘야 그래도 좀 깔끔하겠죠? 1차적으로 올려줍니다. 이렇게 딸기 올려주고
이렇게 2단 딸기 케이크가 완성이 됐습니다. 약간 제가 아이싱을 아직 한 7번째인가? 제가 촬영 때만 케이크를 만들기 때문에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미흡하지만 뭐 7번 한 사람 치고는 이 정도면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단면이랑 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자르면은 못 먹을 게 뻔해요. 저 혼자 다 못 먹을 게 뻔하기 때문에 이거를 쉽게 막 단면이랑 보여드리고 싶어도 못 건들겠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나눠 먹어야 되기 때문에 선물용으로 드려야겠어요. 이거는 저랑 룸메랑 둘이서 절대 다 못 먹으니까 버리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대로 포장을 해가지고 선물을 드리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릴게요. 원래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자레인지로 이제 시트 만들 수 있잖아요. 그 키트 그걸로 하려고 했으나 집 근처 마트를 한 7군데를 돌아다녔어요. 버스 타고 몇 군데도 갔다 오고 했는데 그게 옛날에는 많이 보였는데 요즘은 없더라고요. 호떡 믹스만 있지. 그걸로 만들면은 이제 집에서 시트도 직접 만들 수 있지만은 저는 이제 집 근처 제과점에서 이렇게 시트를 따로 미리 주문을 했어요. 전날에 이제 오븐이 없다고 좌절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집에서 노오븐으로 케이크 한 번씩 만들어서 좋아하는 분들에게, 사랑하는 분들에게 선물 한 번씩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2단 딸기 케이크 만들어봤는데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쉽고 간단한 재료로 재밌게 만든 요리 밑에 댓글에 달아주세요.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